빠방하이. 유니버스 전성기 문을 닫았던 전설의 명작 캐로로, 애니, 만화책, 게임, 빵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서브컬처를 휩쓸었죠. 빠방이들은 캐로로가 아직까지 연재 중이라는 거 아셨나요? 당신이 몰랐을 캐로로의 결말부터 한별의 아빠의 소름돋는 정체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캐로로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캐로로 빵 아는 사람 소원, 당신을 아재로 임명합니다. 포켓몬빵에 한번 휩쓸고 갔던 2000년대 초반, 잠깐 시들해졌던 2005년 캐로로 빵이 등장하면서 초등학교 교실을 휩쓸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 캐로로는 포켓몬에 비견될 정도의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는데요. 캐로로 게임, 캐로로 의류, 캐로로 냉장고, 캐로로 프라모델까지 주변이 캐로로로 도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어른들에게도 인기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캐로로. 사실 시작은 성인 만화였다는 거 아셨나요? 이거 보세요. 와! 캐로로의 작가 요시자키 미네, 어린 시절 도라에몽을 읽은 후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 이후 만화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1989년에 쇼카쿠칸 신인 코믹 대상에서 가작을 수상하면서 만화계에 데뷔하는데요. 만화계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죠. 여러 잡지를 거치며 많은 작품을 그렸지만 반향을 일으킨 작품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1998년 월간 소년 에이스에 대망의 단편을 게재했으니 이름하여 개구리아사 캐로로. 네, 얘가 캐로로가 맞습니다. 도라에몽 같은 어린이용 단편을 쓰고 싶었던 작가님, 딱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개구리가 나오던 동물 백과사전을 발견합니다. 이거다. 그렇게 외계인과 개구리, 도라에몽을 오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캐로로가 탄생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심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한별이 여름방학 숙제인 개구리 생태관찰을 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올챙이를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 올챙이 손까지 달려있는 게 뭔가 기묘하죠. 며칠 후 갑자기 사라진 올챙이, 뒤를 돌아보니 이 녀석 개구리가 되어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을 우주인이라 소개하는 이 개구리는 우주선이 추락해 조난된 걸 할머니가 구해줬다며 생명의 은인에게 복종해서 은혜를 갚는 게 종족의 규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부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인류 말살이 시급하다는 의회의 의견, 캐로로는 조사가 순조롭고 희망적 관측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캐로로와 한별이는 서로를 조사하며 여름방학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이 단편은 큰 반응을 끌며 바로 정기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개구리 중사 캐로로이죠. 하지만 아동만화를 만들고 싶었던 작가님, 1, 2권의 수인 충격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매운맛 원작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지난 영상에서 초창기 짱구 원작을 살펴봤는데요. 짱구가 매운맛이라면 캐로로 원작은 핵불당 마라맛입니다. 이런 장면 난리 났죠. 네, 작가님이 추구하던 건 도라에몽 같은 아동만화였지만요. 1에서 4권에서는 상의 탈의 씬은 기본, 목욕신도 심심하면 나오고요. 캐릭터들 포즈도 후방주의가 디폴트였죠. 2000년대 초반인 것 감안하면 엄청난 수익. 아동 애니로 방영된 후 넘쳐나는 항의에 결국 1에서 4권을 리뉴얼해서 지금은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설정도 정말 맵습니다. 캐로로를 병적으로 따라다니던 타마마, 원작에서는 개 컨셉인 거 아셨나요? 아직도 개이다 아니다 얘기가 분분하지만요, 그냥 동경이라고 보기에는 대사가 묘하죠. 한별이한테 미친 듯이 들이대는 설화, 얘도 원작에서는 레즈 컨셉으로 등장합니다. 금단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장면만 봐도 그냥 우정으로 보이지는 않죠. 이외에도 타마마 고아 설정이라든가 지구 침략과 관련된 다크한 설정이라든가 아예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한 설정이 많이 나옵니다. 애니에 비해 패러디가 많은 것도 특징인데요. 건담, 도라에몽 패러디, 1화 최소 1패러디가 국룰입니다. 높은 수위의 심오한 세계관에 넘쳐나는 패러디에 만화를 처음 접한 사람은 봄인지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라고. 이렇듯 덕후 성향이 강했던 캐로로 원작 아동 애니화 하는 데에 애니 제작사가 엄청난 노력을 쏟았죠. 제작사 선라이즈는 완구 게임회사 반다이의 자회사로 건담, 다간 같은 용자, 로봇 애니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캐로로를 제2의 도라에몽, 제2의 짱구 같은 국민 애니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세일러문, 레미, 다다다 등의 애니에 참여했던 사토 주니치 감독을 모셔오는 등 전 연령이 볼 수 있는 애니를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하죠. 그래서 성적인 요소, 심오한 세계관, 오타쿠적 요소, 진입장벽이 되는 컨셉을 죄다 순화해버린 겁니다. 덕분에 애니도 대성공, 국민 애니 문턱까지 가는데 성공했다는, 건담 PPL도 신나게 하면서 건담 매출도 같이 올렸죠. 하지만 작가님과 애니 제작진의 끊이질 않는 불화설, 이렇게 애니에서 설정을 뒤집으면 만화에서 해명을 하고 수습을 하는 식으로 몇 번 기싸움도 했죠. 이 영향인지 몰라도 7년간의
2019년의 방영기간 동안 시청률이 하락하고 썬라이즈에서는 악수를 둡니다. 시간대를 야간으로 옮기고 원작을 반영해 수위를 확 올려버린 것 덕분에 시청률도 곱게 접어 하늘 위로 1%대를 넘나들며 7기를 끝으로 종영을 한 겁니다. 그러던 2014년 테러로 덕후들 심장을 뛰게 할 티저가 떴으니 4년 만에 8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엄청 기대했습니다만 이벤트 격으로 3분짜리 플래시 애니메이션 시리즈만 나왔죠. 대신 애니와 달리 원작 스토리를 거의 100% 살렸다고. 그냥 짱구같이 애니는 가족 일상물로 갔으면 롱런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사실 애니도 뒤로 갈수록 뇌절이 심해져서 끝까지 안 본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기는 원작의 매운맛이 더해지면서 미방영이 특히 많았던 시즌인데요. 이런 장면 보면 이해가 된다는. 우린 머나먼 별에서 찾아온 아이돌 침략자 아이돌 소대 빅빵. 여러분 환영해요. 얼른 침략해요. 반쪽짜리 시즌이다 보니 존재감도 미미해서 7기까지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래도 마지막의 결말은 완벽합니다. 거렁별의 침략을 막는 존재인 한별이와 우주를 캐론성으로 데려와 말살하라는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캐로로. 침략의 걸림돌이 되는 거렁별인들을 모두 말살한다. 바로 반기를 들고 통신을 신청합니다. 총사령관 대신 고대 캐론군의 AI가 응답을 하는데요. 명령을 듣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한별인의 가족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죠. 두고 볼 수 없던 캐로로 바로 그랜드 스타로 이동했으니 AI는 배신자가 왜 왔냐며 따집니다. 말로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테로로는 퍼렁별인과 함께 있고 싶다며 울고불고 생떼를 쓰죠. 감동받은 우주도 그랜드스타로 이동. 테로로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건 이미 자기네가 침략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럴듯한데 총사령관이 등장해서 우준의 침략을 보류하는 걸로 마무리되죠. 그 후 다같이 벚꽃놀이를 가는데 한별인의 아빠가 등장하는 걸로 마무리. 별말로 딱 좋은 에피소드였는데요. 여기 대형 떡밥 하나가 등장합니다. 7년 방영할 동안 아무 정보도 없던 아빠가 등장한 것. 특히 한별인의 가족의 7명인 나츠미, 아키, 후유는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데요. 아빠의 이름이 봄을 뜻하는 하루로 추정되면서 사계절이 완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는지, 정체가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분홍색 모래의 뒷모습에는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아빠는 세상을 떠났고 저 사진은 과거일 것이다. 한별이가 강력한 건 아빠가 외계인이라서 그렇다. 떡밥만 무수히 남긴 채 끝났죠. 마지막과 다음으로 방영된 스페셜 에피소드에도 대형 떡밥이 등장합니다. 나 같은 군인이 클론으로 있다면 지구 정복이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캐로로 바로 클론들을 양성합니다. 인도의 캐로로 중사 나마스테. 아메리카의 캐로로 중사. 중국의 캐로로 중사. 곧바로 집은 중국 클론, 인도 클론, 미국 클론 등 3개의 클론들로 난장판이 되죠. 하지만 이 모든 클론들이 모두 한별의 포지션의 집주인에게 당하는 걸로 마무리. 이 에피소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애니판에서는 언급이 안 되었던 캐로로의 클론 설정이 처음 나왔기 때문. 원작에서 캐로로 클론설은 메인 떡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력했던 그 시절의 캐로로를 복제해서 우주 정복병기로 양성했다는 떡밥이죠. 지구의 캐로로도 클론이다. 캐론군 총사령관이 클론일 것이다. 추측이 넘쳐나지만요. 8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애니팬들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애니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원작은 24년째 연재 중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캐로로의 놀라운 근황은 다음 순위에서 소개할게요. 네, 캐로로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1999년 연재를 시작해서 2022년 4월 30일간 발매. 무려 24년째 연재 중이죠. 놀라운 건 아직도 떡밥이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 캐로로의 클론 떡밥, 한별인의 아빠의 정체 떡밥, 파마마 가족에 대한 떡밥, 보로로의 과거.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죠. 안 그래도 더딘 진행에 답답해하던 팬들. 갑자기 등장해 판매량을 반토막 내버린 캐릭터가 있었으니 바로 신 캐로로. 얘가 누구냐고요? 굳이 따지면 얘 같은 포지션의 캐릭터입니다. 희미와 못 말리는 소 천사에서 마지막 시즌에 등장했다가 온갖 혹평을 받고 시리즈 종영까지 시켜버린 전설의 캐릭터이죠. 얘도 다를 건 없는데요. 컨셉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출생률 저하로 골치를 썼던 캐론성. 무려 100년 만에 탄생한 유일한 캐론 병사가 신 캐로로입니다. 워낙 소중한 애니까 육성을 몰빵해서 사기캐가 되었다는 설정이죠. 이름도 캐로로와 똑같고요. 기로로 스타일, 타마마 스타일, 도로로 스타일 각각 스타일로 변신 가능한데요. 일단 변신하면 본캐보다 세다고. 나올 때마다 캐로로 소대의 장비가 이라며 무시하죠. 안 그래도 이질적인 캐릭터 디자인에 기존 캐로로 소대의 능력치를 몰빵한 벨붕 캐릭터를 등장시키니 반응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얘를 위해 온갖 신캐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 신캐로로 서브 캐릭터로 히노아라, 카네암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고 신캐로로의 빌런 역할인 블랙스타도 등장합니다. 그나마 신캐로로에 비해서는 호평받았지만 지금은 세균맨 같은 포지션으로 추락했죠. 그리고 캐롤린의 천적으로 등장했지만 은퇴한 바이퍼. 이 능력을 물려받은 인간이라는 설정에 바이퍼 모미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가쁜 요술공주 기술을 쓰기도 한다는 다시 아동층을 잡으려는 전략인지는 몰라도요. 신캐로로와 신캐들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올드팬들의 욕을 신나게 먹었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23권, 비중이 높았던 24권은 평점표로의 판매량도 반토막이 나면서 점점 비중이 줄더니 이젠 공기 수준이 됐죠. 안 그래도 중반부부터는 거의 컨셉이 일상물로 변하면서 떡밥 회수도 없지, 캐로로의 인간화, 캐로로의 여체화 같은 이상한 시도만 하지 원작 덕들 불만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잘 만들어 놓은 세계관 잘 좀 활용해주면 좋겠네요. 떡밥 회수를 안 하는 게 아쉬운 이유, 세계관이 워낙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떡밥을 기반으로 결말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대체 왜 캐론성이 펄엉별을 노리는가? 캐론성은 두꺼비 성은 제58번 행성으로 비가 자주 오는 다습한 환경입니다. 문명도 지구보다 1만 년이나 앞서 있는데요. 태풍 같은 자연재해쯤은 과학기술로 그냥 막아버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죠. 물론 전투력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 행성들을 식민지로 두고 있고 캐론성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의 위상이죠. 이렇게 강력한 행성이 왜 지구를 침략하지 못하고 있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펄엉별이 엄청 매력적인 별이기 때문, 그 좋은 캐론성에도 바다라는 것은 없고요. 우주 어디를 돌아다녀도 지구 같은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곳이 손에 꼽는다고 하죠. 문제는 워낙 예쁘다 보니 캐론성 외에도 온갖 외계인들이 펄엉별을 노리는 건데요. 주둔하는 외계인이 워낙 많아서 함부로 침략을 했다간 우주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거죠. 캐로로 소대가 딱히 지구 침략 의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요. 이런 외적인 문제들도 많다는, 물론 캐론 성의 펄엉별 침략 시도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때는 6500만 년 전 공룡시대, 고대 캐론인이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침략병기인 키루루를 살포합니다. 키루루의 동화 능력으로 이상지능을 갖게 된 공룡들, 오히려 폭주해서 우주정복을 꾀하는 상황까지 가죠. 그냥 두면 우주가 위험한 상황, 별의 단죄자인 앙골족이 지구의 공룡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캐로로 소대가 캐론인 중 지구 침략의 최초인 줄 알았지만 이후 지구를 다시 한번 정복하러 온 나무무 소대, 이때는 우주사회가 선진 화되어 우주 신사 조약에 의거 화력을 퍼부어 별을 침략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나무무 소대도 계속 침략을 시도하다가 지구인과 너무 친해졌는데요. 세월아 내월아 하다가 결국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현재는 지구에 숨어 살고 있죠. 여기서 놀라운 떡밥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냥 사이코 캐릭터 같아 보였던 쿠루루, 캐론성의 극막이라는 썰. 소대 중 혼자만 나무무 소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나무무 소대의 소대장과 몰래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혼자 지하실에서 몰래 본부와 연락하는 장면도 종종 나오죠. 그리고 풀파워일 때는 캐로로 못지않게 강력하다는, 아직도 소령에서 상사로 강등된 이유가 나오지 않았고요. 비밀스러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보면 엄청난 떡밥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무 소대의 상황을 볼 때 캐로로 소대도 배신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진짜 큰 전쟁으로 커지고 결말을 장식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떡밥 회수 좀 해주라고요. 아직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스폰지밥 100가지 TMI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자. 후루룩.